거지. 오랜만에 차이가 좀 되지? 이상한 느낌이지? 아니 이너 없어? 이 나이키 이런 거 컴백 이런 거
Thank you.
일로 가는 거 보면 3대 0 아빠는 정말 정말 네네네 진짜 진짜
4시 같이 온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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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를 좀 낮았습니다 이미. 원래 같아서 그거 받았네. 공연이 한 대형 사이 가준대 그러니까 동현이 같은 애가 딱 있으면 내가 존나 바빠요. 아 진짜 이런 믿음이 한 명 있으면 후원들과 진짜 존나 바쁘다니까. 왜냐면은 계속 찾아가줘야 되잖아. 얘가 찔러줄 곳을. 그러니까 개 바빠. 계속 움직이지. 내 딴 뽀뽀해 지금. 되니까 발 맞추면 연습을 좀 하자. 방부터 친 거야. 아 혹시 친구였다. 혹시 뭐 낮춰서 얘기한 거 아니죠? 낮춰서 얘기한 거. 연 나이 만 나이 풀려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고. 97년에. 헤이님은 84년생. 30 84년생. 30 초반이죠. 84년생. 40이에요? 와. 사람이 확실히 운동을 해야 돼. 네. 이게 자기 나이를 안 보이는, 안 보인다니까요, 운동하고. 와, 막. 와. 오. 그런 답변을 원했냐. 그런 공감을 원했나 봐. 거기다 나 피파밖에 안 나는데. 이지랄 해가지고. 아, 씨. 오빠랑 대화도 안 된다, 이러면. 그게 사라지든 말든. 난 컨트라이더 안 하는데. 왜 할 건가. 못 터져! 못 터져, 못 터져! 결혼하셨어. 형순이한테 화랑 갖고 오신 거야. 다른 거 뭐라 안 하십니까? 그 라인이 지난 것 같은데. 아시냐입니까? 애들도 아직 막 크고요. 아, 뭐 빨리 나오셨습니까? 초등학생? 아니요, 초등학교 지금 강이요. 3명인데. 3명이나? 지금 이렇게 잘 논 거라고요. 아, 3명. 하나만 나오면 된다니까.
하나만 나오면 하나 케어가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둘이라도 있으면 하면은 훨씬 나아요. 셋이서 놀죠. 네, 그죠 그죠. 둘이서 놀고 셋이서 놀고 혼자가 제일 힘들고. 맞아요 맞아요. 한 명이 주변 애들끼리 또 룰이 있어가지고. 아 맞아요. 서열이 있습니까? 거기서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서로 이제 저 4년 넘게 만났거든요. 4년 넘게 만나서 20년 정도 30 생각하고 있거든요. 형님 9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뭐 나이로 생각해보고 다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9수가 남녀 포함이지. 나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상대 측이 상대 이제 부모님이 신경 안 쓰시면은 제가 30 여자친구 29 한살 차이고 한살 동생이라서. 아 그래 그런 거는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거지. 맞아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일단 서른 생각하고 있어. 30 넘어가면 되지. 내가 봤을 때 한 7, 8년 만나도 헤어지고 1년 만에 딴 놈이 결혼할까 봐. 그러니까 이거 배 아픈 정도가 아니라고 이거는. 눈 다 들여놨는데 진짜. 아 단순간이다. 나만 좀 벌면 되는데. 네네네네네. 오히려 좋아. 여자친구보다는 더 벌어야지. 여자친구가 간호사면. 여자친구가 밑에도 300 조금만 벌었는데 제가 300 조금 더 벌었어요. 우리 합쳐 600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또 사라집니까? 글쎄요, 뭐 돈을 산 적이 없어서. CEO 아십니까? CEO. 네, 다음 사던데요. 오! 나도 오래됐어. 나도 20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아. 들고 오신 거네. 결혼 날에 다 걸고 가면서. 코로나 때 안 먹으신 걸 진짜 다 코로나 때도 크게 먹었고. 혹시 무슨 사업 하시는 거? 뭐 여러 개 하는데. 주된 수 아로마 그 이제 마사지 오일 네. 그거 제조하고 아 오일 제조 세탁업도 같이 하고 있고 아 세제 공장을 운영하시겠네. 네. 제가 또 방위사업체 제가 방위사업체 에이스 출신이에요. 스틸 쪽에서 일해가지고 우리 이거 저기 그 직원들하고 다 이제 예전에 토탈도 같이 했는데 네. 아주 부담스럽더라고요. 사람들이 되는 부담스러워. 아 나는 괜찮은데 아니 좀 원래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 20대 그 저기 그 친구들하고 많이 참고를 하는데 아 좀 내려 불편해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대표잖아요 사장님. 사장님 원래 그런데 안 그런데 찬다고 모이면은 어 차라 부장 해주고 공 해주고 음료수 해주고 그래 잘 차고 있나 그래 이카드로 회식해라 하고 집에 가셔야 돼요. 본인이 찾으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데 와가서 혼자서 너무 외롭다. 저는 공장 다닐 때 저 사장이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그 공장에 들어갔더니 망이사람지 할래? 이래가지고 거기 들어가고 축구 한 개도 못 나갔어요. 바빠. 1년 동안 같이 한 2년 넘게를 찾는데 공장 사장님이 몰랐거든요. 그러다 이제 제가 군대 갈 때가 돼가지고 이제 좀 알아보다가 원래 부사관 들어갔다가 아 영 아이디어 우리 나와가지고 아 사장님 아 이제 고민하니까 우리 공장 원래 없어. 2년 일하면서 2년 동안 볼치 하면서 공장 사장인 거 처음 알았잖아요. 공장 있어요 이러면서 존나 우리 일 다 알았어. 근데 그러니까 LG 하청인데 중소기업 중에 다 해외지사 세 군데 있고 창원지사 김해지사 이렇게 또 있고 당신 규모가 겁나 커요. 욕심이 호수로 많아요 사장님. 뭔가 이거는 작업자 입장으로서는 죽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 해내네요. 우리가 그래서 밤낮을 고생해서 해내면 일단은 뭐 이게 떨어지긴 하는데 또 해내요 또. 그래 LG 탑을 LG 하청 탑을 먹지 않을까 싶어요. 남들 다 싫어하는 거 다 들고 LG 하청 업체에서 다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안 맞다 이랬는데 우리 사장은 그거 다 들고 와가 자동으로 막 만들어가. 씨 작업자들 세간방식으로 만드는 거. 인물들이 하도 많으니까 확실히 시킨다. 인물들 개 맞다. 실세 차장 계장 이런 사람 개 많다. 월급 높았네. 근데 되게 경험을 무시하고 하는 거. 뭐 장인 멤버일 수도 있고. 에에에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배우해 주는 거지 이제. 근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작업자들이 밥맛을 멀리서 싸매고 뭐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담배 막 해달라. 그래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마디 툭 던지거든요. 그럼 이제 작업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걸로 해봐. 그럼 돼요. 이러니까 시스템이 존나 무시로 모아기라 고인물들은. 이게 한마디씩 던지는 게 그게 답이야. 이런 게 터질지 모르니까 그거 한번 잘 터지면 애들한테 상받는 거야. 일단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물러갔거든요. 상장은 물러갔어요. 그거는 못한다 했는데 내년 내후년은 생각하고 있다던데. 상장되면 우리 그거 많았대. 상장되면은 우리한테 얼마 보태줄게. 너무 사장님이네. 주식 사라. 반 보태줄게. 반 네가 내서 주식 사라고. 좋은 사장님. 직원들 미리 상장 되자마자 바로 사라고. 그건 또 막 모집하고 그래. 몸으로 킵. 왜냐면 그랬다가 이게 진짜 대기업이 돼버리면 끝장 나거든. 야 1%만 되고 있어서 진짜라니까. 처음엔 존나 싸. 한 주에 뭐 10만원 100만원 뭐 이래 하던 게 나중에는 야 3,000원. 그게 원래 그 비상장 회사를 투자하는 투자 전문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상장시키면 완전 대박나. 주가가 막 그냥 막 완전 막 완전 몇백 배 이렇게 뛰잖아요. 그마다 좀 착상을 하는 게 있죠. 근데 돈이 돈을 번다. 근데 아마 그렇게 해놓으면 사장님도 이제 그 어느 정도 대우해주는 게 달라질 거야 아마. 아 사놓으면요. 우리 회사한테 좀 충성 있는 놈이다. 아 그죠 맞아요. 좀 사고치고 해도 그냥 좀 와주고. 그리고 사장이 저를 억수잡아요. 방위산업체 원래 애들은 위험한 거 안 시키잖아요. 저는 위험한 걸 존나 많이 입거든요 진짜. 저 앞에서 다리 지게차 다 깔린 사람 보았고 손가락 잘리고 제가 일하는 기계에서 손가락 잘리고 저는 잘린 적 한 번도 없고 여기만 한 번 배웠거든요. 프레스 같은 거 뭐 다섯 번을 보면 스틸인데 판금 찍어내는 거야. 판금 찍어내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자동화된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정확히 알고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모르고 들어가면 자살하는 거야. 하늘! 네. 기계! 교육을 시킨다고는 시키지만 이게 또 일하다 보면은 모르는 부분이 또 생기는데 그거 지 혼자 건드리다가 그 행위 하면 엄지 다 날아. 내가 진짜 아쉽긴 한데 이게 날아갈 바에는 이렇게 다 날아가는 게 낫다. 그래야 장애를 그 애매하게 날아갈 바에 다 날아가는 게 낫다. 이게 그 마디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네. 맞아요. 마디에 따라 달라지고 내 손가락이 남아있냐 새 손가락이 남아있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져. 포토 종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화 많이 했다 이제 빨리 들어가. 개새끼 이때 봐, 개새끼야. 자,
여기 음료수 파는 뒤. 어, 여기. 네, 네.
누가? 아,
밟히자마자 공기 들어가야 되냐? 그게 정말 잘하더라. 이대로 가면 씨발 이대로. 그래 그건 고양이한테 야 하면 온디 마아 이거 다 마아 그래 마아 오네 고양이 새끼 마아 밥을 얼마나 처먹은 미안 고양이 씨발 고양이가 주주식 긁으면서 오지 않지 않아요 새끼 미안 마아 다들 아니 뭐 오늘인데도 여기 뭐가 오셨대? 아픈데 맥힌지를 찢어지고 말고 맥힌지 진짜 이거 떡볶이라 여기 뒤면은 아 근데 마사지하고 아 일단은 일단 안 찢어진다 아 승규 앞 승규 앞다리 뒷다리 있다 얘가 안 찢어져 앵간다 지금 올라오는 거 승규 고정이 여기도 있다 공세표 여기 봐 언제 공세표 바로 승규 우리 Yeah.
뛰면 안 돼. 머리를 봐도 뛰어나게. 머리 안 뛰어도. 저는 머리 뛰어. 됐어. 제자리에 뛰어가면 일부러 바로 받아가지고 포크 좀 받아주면 안 보이네. 보통 원래 근데 사람 가슴 그렇게 하면 턱 소리 나거든. 소리가 턱 소리 나. 맞다 맞다. 턱 소리 나. 살짝 뱅 터져서 뱅 소리.
가자.
제한이 돼있대. 그래도요.
뜯어. 안돼 안돼.